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는데요. 구약 515페이지쯤 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작년 연말에 한국 뉴스를 통해서 사건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재작년인 2013년 10월달이었는데요. 한 서울의 종합병원 흉부외과 전문의가 생후 4개월 된 여자아이의 수술을 맡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 아기를 전신마취를 시켜놓고 이제 본격적인 수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의 그 마취에 쓰이는 그 튜브의 종류를 놓고 이 의사와 그 마취 전문의가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서로 이것을 써야 옳다, 안전하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언쟁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래도 결론이 안 나니까 이 흉부외과 전문의가 수술 중단을 선언하고 수술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동료들이 쫓아나가서는, 아니, 수술을 중간에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수술이라도 끝내놓고, 뭐, 저 마취의와 다투든 말든 의견을 뭐, 종합을 해보든 하고, 일단 수술은 마치자. 여기가 개인 병원도 아니고 종합병원인데, 월급 받고 일하는 회사가 그럼 되냐. 뭐 온갖 말로 얼르고 달래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이 의사는 수술하지 못하겠노라 하고는 또 다른 동료에게 환자의 보호자에게는 의사가 위경련이 나서 수술을 못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게 시키고는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죠. 뭐그 상황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환자의 보호자들이 기다리다가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들도 화가 난 나머지 이제 아이가 깨는 대로 퇴원을 시키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 병원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병원은 지금 명예도 실추되고 참 그동안 받은 치료비도 다 돌려주고 혹은 그 후에 또 소송을 당하게 되면 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게 되니까 병원 입장도 곤혹스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그 의사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또 법원에다 한 것이죠. 그래서 1년여 동안 법정 공방이 이어지다가 작년 말에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 내용은 병원의 그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사가 환자의 안전에 주의해야 하는 주의 의무와 또 보호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줘야 하는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병원의 금전적 피해 또 평판의 그 저하 이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이런 처분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는데 이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된 것이죠. 이 의사가 그러고도 그 사람이 의사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만약에 그 병실에 누워있던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자기 아기였더라도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릴 수 있었겠느냐 하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의사가 왜 비난을 받는지는 뭐 누구나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것은 참 의사에게 마땅히 기대하는 바,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안전을 우선해 주기를 바라는 그 기대를 이 의사가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 의사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것이죠.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이 의사가 참 의사인지, 정말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사가 된 사람인지 아니면 돈을 더 벌기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일 뿐인지를 잘 결과적으로 드러내어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의사가 진짠지 가짠지가 드러난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어 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한 맹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주는 사건이 살다 보면 일어나기 마련이죠. 안수를 받을 때한 서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주는 사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했던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주는 사건도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어주는 사건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재판 이야기지요. 두 여자가 한 집에 살면서 각각 비슷한 시기에 갓난아기를 출산했는데 한 여자가 실수로 자다가 몸을 그만 잘못 누워서 잠결에 갓난아기는 그렇게 되면 위험하거든요. 실제로 갓난아기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도 속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있는 다른 여자의 아기를 훔쳐와서 자기 아기와 바꾼 것이죠. 그래서 서로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놓고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야 DNA 검사로 몇 시간이면 해결이 될 문제지만 그 고대의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왕 앞에까지 왔다는 말은 이 하급 법원에서 해결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1심, 2심 재판에서 결론이 안 나서 대법원까지 왔다는 것이죠. 누구도 해결 못한 이 문제를 솔로몬 왕인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죠. 솔로몬이 내린 판결을 보면 참그 당시에 그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을 경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판결을 먼저 내립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게 우리야 전말을 다 알고 있지만 그 결말을 모르는 그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못 찾으시겠으면 그냥 모르겠다 돌아가라 그러시던가. 아니, 아무리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한들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주라니, 이 끔찍한 판결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 판결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결말을 아니까 이해하는 것이지 모르고 들으면 우리도 이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정말 아기를 갈라 죽이는 것이 아니지요. 솔로몬의 의도는 그 판결을 들은 두 여자의 반응을 보고 그 중에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를 가려내려 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숨겨진 의도이죠. 이거야말로 그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의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솔로몬의 판결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으며 생각을 해봐도, 책을 읽어보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이런저런 메시지를 들어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한 건도 아닌데 내가 하는 것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사면 주식이 떨어지고, 내가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비즈니스를 열면 그쪽 비즈니스가 다 줄줄이 막 불경기로 망하고, 포기하면 또 막 경기가 살아나고, 안 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쉽게 쉽게 가는 길인데 나는 왜 이렇게 신분 문제도 안 돼. 계획하는 것도 막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곁을 떠나고, 잘 크는 줄 알았던 아이들이 알고 봤더니 막 부모 몰래 사고를 치고 있고, 막 내 인생에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줄지어 터질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 답을,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들에 숨겨진 비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간해내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사람의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들죠.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은 바로 100세에 그가 얻은 아들을 그의 손으로 스스로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쳐 제사를 지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느꼈을 황당함은 이 솔로몬의 재판정에 선 신하들의 황당함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러 그 산을 향해 끌고 떠나가는 전날 밤에 한숨인들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유, 내일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일찍들 자자, 그리고 편안히 자고 아침에 개운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포기해버린 지 오래인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 독자 하나 있는 그걸 바치라는 것인지, 이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맞는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내가 마귀의 소리를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제정신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무슨
머리를 짜내봐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고 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닥친 이 상황을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그의 놀라운 점은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신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해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고 신뢰하고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던 거예요.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그 인생의 고비고비에 위험한 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조차도 나를 건져내시고 동행해 오신 하나님. 내가 이미 포기해버린 지 오래인 아들의 명령, 아들의 약속을 주시고 나도 웃고 와이프도 웃고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웃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 그냥 아들을 줄 뿐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어 번성하는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땅이 동서남북으로 네 눈이 닿는 곳까지 전부 너에게 주겠다. 내가 언제 달라고 했나?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신뢰했던 거예요. 믿지 못하였지만,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는 신뢰함으로써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거나 절망에 빠뜨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은 그때 사건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시려고 그 말이에요. 그를 부르시되 이삭을 바쳐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 사건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12절로 내려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하는 아브라함을 말리시며 이르시되 그 아이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뜨리는 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불가해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동시에 아브라함의 긴가민가하는 믿음을 진짜인 것으로 드러나게 해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 자신도 그 사랑이 진짜인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시험을 치르면서 실력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긴가민가했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진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에 한 교인이, 음대 교수인 교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좀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집사님? 목사님, 제가 음악을, 곡, 노래를 몇 곡 작곡해주면 2천만 원을 주겠다는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 좋은 기회네요. 그런데 뭐가 고민이십니까? 그 프로젝트를 의뢰한 단체가 통일교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찬송가를 몇 곡 써주면 2천만 원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대 교수가 마음에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통일교니 신앙인으로 이단을 찬양하는
그 문성명 씨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주기에는 신앙 양심이 너무 꺼리끼고 단칼에 거절하기에는 2천만 원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들고 왔다는 게 거절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 목사님이 집사님이 신앙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 그렇죠 목사님. 뭐 뻔한 건데 제가 왜 물으러 왔을까요?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얼마 있다가 그 집사님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거절했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걸 거절하고 보니까 확실히 알게 됐는데 제 믿음이 적어도 2천만 원짜리입니다. 그 전에는 내 믿음이 얼마짜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2천만 원을 포기하고 나니까 내 믿음이 적어도 2천만 원짜리라는 것은 알게 된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의 믿음이 2천만 원짜리인 게 알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브라함 하나님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해 왔지만 그 믿음이 얼마짜리인지 아브라함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내 생명은 고사하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100세 얻은 내 아들 이삭, 차라리 나를 10번을 죽였으면 죽였지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그 아들보다 더 비싼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자신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견고한 믿음으로 묶여 있는지를 하나님도 깨달으시고 아브라함도 깨닫고 그 사랑의 고백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여자들이 자꾸만 여보 나 사랑해 하고 누르나 마나한 질문을 하는 것을 여러분 비난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데 연약한 인간들인데 어찌 그거 확인하고 싶지 않겠어요? 무조건 그때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참되지 않지만 답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해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얼마짜리인지, 얼마나 고귀한 믿음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묶여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은 믿음 것으로 단련되어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이 불가해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보다 귀한 것으로 진짜로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문 26절에 보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솔로몬 왕의 판결을 듣고 두 여자의 반응이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진짜 엄마가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정상적인 엄마라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내 아기를 찾으러 왔는데 졸지에 내 아기가 반쪽 낙이 생겼어요. 어떤 어머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지 않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것이 진짜 엄마의 선택입니다. 진짜 엄마는 아무리 그 아이가 자신에게 소중해도
그 아이의 안위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그 아이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로 밤을 지새며 남은 생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사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 아이가 안전한 것이 우선인 거예요. 진짜 엄마의 마음에 오로지 유일한 관심은 아이의 안전입니다. 아이의 생명이죠. 그걸 희생시켜가면서 자신의 안위를 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녀는 자신을 희생시켜 아이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이것이 진짜 엄마의 증거이고 진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에 비해서 가짜 엄마는 어떻습니까?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가짜 엄마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이의 안전, 생명은 그녀의 관심밖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는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아기를 죽인 것, 남의 아기를 훔쳐온 것, 왕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 이걸 다 숨겨야 돼요. 아이가 죽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짜 엄마의 모습인 거예요. 가짜 엄마.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게 하라. 이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전문 용어로 바꾸면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우리가 흔히 그 말을 쓰고 그 말을 듣고 아무런 설명 없이도 이해가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정서 안에 그런 마음 자세, 그런 마인드가 얼마나 뿌리 깊게 뿌리 박혀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고자의 정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다 논시도 아닌데 말이죠. 논개 후손도 아닌데 너 죽고 나 죽자가 너무너무 우리한테 자연스러워요.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는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탁월해서 세계 어디를 갔더라도 성공해요. 북극 남극에 갔다나도 저 사하라 사막에 갔다나도 혼자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는 혼자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한국 사람 둘을 묶어서 같이 갖다 놓으면 둘 다 죽어요. 왜냐하면 둘이 너 죽고 나 죽자 하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둘이 동업하면 망하는 거예요. 혼자 너무너무 잘하는데 둘이 단체를 만들면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장하면 한 사람은 총무해야 되는데 둘 다 회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둘을 갈라가지고 너는 이쪽 회장, 너는 저쪽 회장. 한인해도 갈라서 회장도. 우리 뉴저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LA 가면 여러분 한인해도 두 개 있어요. 예. 아, 뉴저지도 그런가? 뉴저지는 아니죠. 예.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 유장로님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근데 LA는 그래요. 예. 교회도 갈라서.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돼요. 아, 유장로님 계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유장로님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한인회가 우리 뉴저지 잘 되죠. 예. 맞죠? LA는 두 개 있죠? 다시 통합됐나요? 아, 제가 갈라졌다는 뉴스까지만 봐가지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양보하고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네가 나보다 조금 더 양보해라는 거예요. 네가 조금 더 포기하라는 거예요. 양쪽 다 서로 네가 더 포기하라. 그러면은 결국 결론은 뭐밖에 안 남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함께 뭘 못해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은 항상 포기와 희생이 전제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서 사랑인 줄 알고 막 정신 팔려서 결혼해서 사는 남자 여자도 같이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포기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 보세요. 저는 엄청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뭐 모든 기대를 다 포기했어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무슨 절세 미녀와 사는 남자도 똑같이 자기가 포기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감히 말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부도요 포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조금 더 희생하겠다 고 해야 둘이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뭐 난 네가 안 해줘? 그럼 나도 안 해줘. 이게 우리 정서예요. 이 여자가 너무 너무 잘 말을 잘해줘. 내 것도 되게 말게 하고 네 것도 되지 말게 하라.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어? 내 뜻대로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해. 다 같이 망해.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그렇게 말하나요? 그녀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엄마는 아기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 욕심을 채우면 돼요. 내 잘못을 덮으면 돼요. 내 고집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짜 엄마입니다. 교회의 진짜 일꾼과 가짜 일꾼이 갈라지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겪을 때에 진짜 일꾼들의 마음은 교회 때문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어찌하든지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서의 존경을 회복해야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교회가 살아야겠노라고 안타까이 부르짖는 자들이 진짜 일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심판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 기도하기를 주여 이 민족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 못하시겠거든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빼주시옵소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애정을 고백하면서 말하기를 이 내 동족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기만 한다면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저주받게 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여한이 없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평생을 사랑하며 동행하며 그의 목숨까지 바쳐 사랑했던 주님으로부터 끊어져 저주받는다는 상상을 바울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상을 할 정도로 애닮은 마음으로 그의 동족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참된 일꾼은 교회가 어려울 때 아기를 살리고 자신이 죽는 어머니처럼 교회를 살리고 자신이 죽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가짜 일꾼은 교회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체면을 위하여 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교회를 죽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참된 목자는 진짜 일꾼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가짜 일꾼은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진짜 일꾼과 가짜 일꾼의 차이를 주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죠. 교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차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성도는 교회가 흔들리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받으면 내가 함께 욕먹을까 염려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외면하고 함께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교회 때문에 내가 욕먹는 것을 싫어하지. 그러나 진짜 일꾼은 진짜 성도는 교회가 모욕을 당할 때 마치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가슴이 불붙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신이 눈물 흘리는 쪽을 택하고 교회를 살리는 쪽을 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5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잠시 나갔을 때 서울 쪽에서 섬기던 교회에 그 권사님이 오랜만에 한국 왔는데 꼭 보고 가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교회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권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나가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자신은 떠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개척할 때부터 아버지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면서 섬겨오신, 지금은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그 교회가 자기 집이고 자기 가족이고 자기의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모든 자기 삶이 거기다, 모든 추억이 거기다 있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있는 남편이랑 이혼을 하면 했지 교회를 떠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떠나고 있자니 교회의 그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기쁨이 없고 막 교회 나가면 근심과 걱정과 눈물, 그렇다고 떠나지는 못하고.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건실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그 후에 들었습니다. 막 그 권사님이 좋아서 막 자랑을 하시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떠났던 교인들도 돌아오고 상처받은 교인들이 마음이 많이 추스려지고 회복되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진짜 성도죠. 진짜 일꾼이죠. 교회 때문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교회를 버릴 수 없는 마음. 진짜 성도, 진짜 일꾼에 대해서, 또 가짜 성도와 가짜 일꾼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년에 쓴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 바울과 평생 동역한 선교의 동지입니다. 위대한 선교 사역의 용사였던 대마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 말은 믿음을 떠나서,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오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함께 막 땀 흘릴 땐 진짜인 줄 알았는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다 보니까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11절 누가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내가 감옥에 있으니 마가가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과 마가는 15년 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 등진 사이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의 외삼촌인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 크게 갈등이 생겨서 선교팀이 둘로 갈라졌어요. 그렇게 다시는 얼굴도 안 볼 것 같은 마가가 알고 봤더니 진짜인 거예요. 끝까지 다시 회복하여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한 일꾼이라고, 진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그때는 내가 가짜인 줄 알았는데, 15년 전엔 내가 가짜인 줄 알고 막 바나바와 싸워가면서까지 마가만은 절대 안 된다고 허락하지 않았던 그 마가였지만 알고 보니까 마가는 진짜더라는 거예요. 대마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들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정체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향한 마음이 불붙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뜨거워서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상속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그 가짜 엄마는 감옥에 갇혔겠죠. 유아 살해, 뭐 과실치사하지만 유아 납치, 위증,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제목으로. 그러나 진짜 엄마는 그녀가 목숨까지 바쳐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아기를 돌려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은 불붙듯 타오르고 갈망하고 있는 것인지요? 교회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붙듯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짜요, 우리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